캐나다의 인구가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불과 몇 주 후면 캐나다의 인구가 4천만 명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캐나다 통계청 관계자는 캐나다 인구는 최근 몇 달 사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며 캐나다 통계청의 인구 시계에 따르면 캐나다의 인구는 2023년 6월 중에 4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캐나다 통계청의 인구 시계에 따르면 캐나다의 인구는 3,993만 573명이며 캐나다 인구 규모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출생, 사망, 신규 이민자,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 비영구적 거주자 및 주간 이주자의 비율을 고려하여 실시간 변화를 측정합니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캐나다는 105만 110명의 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인구 성장률은 2021년부터 대비 2.7% 증가했으며 이는 전쟁 후 베이비붐과 헝가리 혁명 난민 이민량이 많았던 1957년 이후 연간 인구 증가율이 기록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해 캐나다는 총 43만 1,645명의 새로운 영주권자를 맞이했으며 정부는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매년 50만 명의 새로운 영주권자를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현재 가장 인구가 많은 주는 온타리오주로 1,55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퀘벡주가 880만 명, BC주가 540만 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